이거 이게 공식 홈페이지잖아. 어. 네, 전해수의 내부에 요 확인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ppm으로 염소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을 확인하는 시험지인데요. 이 시험지를 지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지금 이게 좀더 오퍼레이팅이 잘 되는 장비면 되는데 제가 분해를 했다가 보니까 활성이 많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뽑아내면 요게 이제 요 농도를 가지고서 색깔을 가지고서 몇 ppm이다 이렇게 따지는데 현재 지금 한 5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20에서 한 30 pp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색깔 봐서는 요거 10 ppm보다는 색깔이 짙고 25 pp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한 30-40 ppm 정도로 일반 물에서 예, 염소산 성분을 가지고서 소독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30 ppm이 넘어가게 되면 문헌이나 관련된 자료에서도 그런 세균이나 이런 거를 퇴치할 수 있다라는 솔루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변기나 아니면 소독기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그냥 저희가 차염소산 나트륨이나 염산 성분을 섞은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염소산수를 생성시켜 가지고 소독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